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변하여 모두 주겠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변하여 모두 주겠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마 아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기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교회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거룩하게 말씀 전하도록 보호해 주세요.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함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을 살려 주세요. 마음껏 예수님 믿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손으로 통일시켜 주세요. 내 마음에 선교의 꿈을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게 해 주세요.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아, 우리 귀한 말씀에 쪽쪽쪽 말씀을 닫고 마음속에 쏙 말씀 현장 해볼게요.
예수님이 우리를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네, 우리 빈마이크하고 전도사님 큰 목소리로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전도사님! 네, 누가 전도사님을 불렀을까요? 전도사님 부른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 네, 우리 예쁜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불렀구나. 네, 전도사님 불러줘서 고마워요. 전도사님이 오늘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뿅 하고 물을 여러분이 좋아하는 포도 주스를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아시는 커피 알죠? 커피나 또 주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냥 하얀 물이 갑자기 커피로 짠 하고 바뀌나요? 아니죠. 우리들이 마시는 음료나 그런 것들을 보면 맑게 생긴 우리가 마시는 그냥 물에 무언가를 넣거나 아니면 보리를 넣고 끓여서 보리차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유가루를 넣어서 뽀얀 우유가 되던가 그렇게 해서 물에 뭔가를 넣어야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달달한 때로는 고소한 그런 뭔가의 음료수로 바뀌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물을 부었더니 포도주로 바뀌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대요. 여러분 믿겨지나요? 네. 네. 믿겨지시는 우리 선생님, 믿음이 아주 좋으신 선생님이시고, 사실 전도사님은 만약에 여러분 나이에 그거를 예수님을 알기 전에 들었으면 잘 안 믿겨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그럼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었겠지만 오늘 여기에서 결혼식 잔치가 열린대요. 여러분, 오늘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꼬마 손님들도 많이 오셨네요. 아차!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마리아와 예수님도 초대했어요. 예수님, 어서오세요! 결혼식을 축하하러 예수님과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오셨대요. 샬롬, 영어부 친구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결혼을 축하합니다. 저희 결혼 잔치에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예요. 아름다운 부부의 결혼을 축하드려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여기까지 오시느라 목마르시죠? 자, 포도주 드세요. 오늘 오신 분들께는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를 아낌없이 따라주세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목마르신 분 계신가요? 오늘 잔치에는 가장 맛있고 좋은 포도주를 마련했어요. 자, 한 잔씩들 드세요. 정말 멋진 결혼식이군요. 여기 포도주 좀 더 주세요. 포도주가 달달하니 너무너무 맛있네요. 신랑 신부와 예수님 그리고 함께 결혼식에 온 손님들 모두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없어요. 친구들, 어떡해요? 결혼식이 한참 진행 중인데 글쎄 포도주가 또 떨어져 버렸대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면 오늘 오신 손님들이 정말 실망할 거예요. 영화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네? 뭐라고요? 아,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라고요? 맞아요.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예수님께 함께 도와달라고 해볼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아, 걱정 마세요. 영화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해야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손님들이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가득 채우세요. 오, 이상하다.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지. 네, 예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채우겠습니다.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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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하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항아리 물을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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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웠어요. 예수님, 이제 다 채웠어요. 이제 이 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어? 진짜 이상하네. 왜 예수님이 물을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시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겠다. 자, 이제 물을 따라서 손님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어? 포도주다, 포도주. 아까 분명히 물을 가득 채웠는데 포도주로 변했어요. 우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어서 포도주를 손님들께 가져다 드려야지. 정말 최고로 맛있는 포도주네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봐요. 정말 맛있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요? 우와, 정말 놀라워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셨네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모두 놀랐어요.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했거든요.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사람들은 정말 좋아했어요. 하인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놀라운 일을 하신 예수님을 기뻐할까요? 네. 네. 실제로 등장인물이 엄청 많은데 많지 않은 이형으로 표현하려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목소리만 듣고는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물을 포도 가루를 타서 바꾸신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물 그대로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마술사가 할 수 있을까요? 마술사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본질적으로 물을 바로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또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능력자는 우리 엄마인데 어머님들 물을 포도주로 바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아이들이 오면 달려오는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팔을 벌립니다. 네. 우리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슈퍼우먼, 슈퍼맨인데 우리 엄마 아빠도 물을 포도주로 아무것도 넣지 않고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사실은 조금 믿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 태초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들은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만 허락했다라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른 거는 다 기억 못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그런 날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해야 해요. 예,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나 저도 사람과 똑같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네요. 네, 사실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어떤 굉장히 기쁜 잔치, 오늘도 결혼식 잔치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사실이잖아요. 포도주가 있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굉장히 기쁨이 있고 또 즐거운 축제가 있고 또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우리 포도주를 전했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포도주에 대한 이렇게 예화나 이런 포도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가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주 풍성하고 영적으로나 질적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기억해야 해요. 이렇게 해서 생겨난 포도주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지금의 기술로 계산해봤더니 600리터래요. 여러분 치킨 먹을 때 마시는 큰 그 콜라병이 몇 리터일까요?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볼까요? 1.5리터. 네, 조금 더 크면 2리터까지 갈 수 있지만 600리터면은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2리터라고 쳐도 300개가 있을 만큼의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600리터나 해당하는 그런 포도주가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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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야한껏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을 분임을 또한 오늘 우리가 알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었으면 해요. 하나님의 그러한 기적 또 하나님의 능력 또 그 동일한 능력과 또 그러한 하나님의 자격을 부여받으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자, 우리 찬양팀 선생님들 잠깐 나와주실까요? 오늘 초반에 배웠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우리 변하여 보도
Thank you.
저희 부모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성격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한 성향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가고 노력하고 있어서 네, 오늘은 2월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친구들을 잘 들으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먼저 우리 동작을 배우기 전에 한번 찬양을 말씀이 들어있는 찬양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엄지 두 개로 2절 말씀 아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 안 드려도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사하고 부모님들이
내가 너로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성을 빌기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혹시 시간에는 우리 2월달에 생일인 친구 두 명이 있어서 우리 지유 친구 그리고 주영이 친구를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유랑 주영이 친구 앞으로 나와줄까요? 아, 우리 이세 친구들이에요. 우리 지유랑 주영이에게 마음을 담아서 생일 축하 노래 함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생일 축하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여 주시고 또한 지유와 주영이의 삶에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필요할 때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멋진 우리 믿음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하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사실 저희 영화부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로 꼭 1년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2년차 되는 올해는 조금씩 조금씩 또 이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뽕브릿지라고 해서 이제 소그룹 시간에 아이들과 선생님은 소그룹을 여전히 하고요. 한 반씩 돌아가면서 저와 아니면 리더십 그룹과 만나서 이렇게 부모님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오늘이 이 세 반 친구들과 하기로 되어 있고 그 선생님들께서 카톡으로 보내주신 그 광고에서 보시면 3세 반, 4세 반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그때 이렇게 혹시 교회 요청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영화부에 요청하고 싶으시거나 이러한 것들을 조금 적어 오셔도 되고 아이에 대한 기도 제목을 알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세반 홈브릿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이세반 아이들은 선생님들께서 케어해 주실 것이고 저희 부모님들이 교사회의실로 들어와 주시면 간단한 단어와 저와 이제 상담을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스크 광고입니다. 네, 나라에서는 그 실내에서 마스크 규제가 풀렸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풀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아직은 조금 더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기초를 지켜보려고 해서 이 앞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서시는 선생님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선생님들도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저희가 방책상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부모님들과 아이들하고는 직접적이지 않지만 저희 교사 선생님들 리트릿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나눔과 좋은 대화들이 오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또 중요한 광고는 질문이 들어와서 드리는 건데요. 유아셀에 대한 광고입니다. 저희 통합적 교단에서는 만 2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들의 신앙으로 잘 아이들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의 1대1 하나님과의 그런 세례가 아닌 유아세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원하시면은 저희 교회는 다행히도 매월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서 부모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2세 이전의 아이들에 대해서 유아세례를 받기 원하시면 목회 지원실에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등록교인이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 등록교인이라는 거는 세가족 사주를 마치고 세가족 1대1의 사주 세가족 공부를 마치시고 사주 1대1의 과정 여러 주 중에 4주 이상을 마치신 분을 등록교인이라 하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에 대해서 유아세례 관심 있으시거나 또한 신청하고 싶으시면 저희 선생님들께 문의를 해주시든지 목회 지원실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 워킹 하면서 소그룹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